안녕하세요, 김은사입니다. 달새녀, 닭카포, 알피네, 알코다 이런 말들은 저희가 학교 다닐 때 많이 배웠었고 시험에도 많이 나왔었지만 실제로 악기를 접하고 악기를 연주하면서 다시 한번 머릿속에서 꺼내보면 알쏭달쏭하고 잘 기억이 안 나고 금방 배웠다가도 이것이 또잘 모르겠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을 한 방에 제가 깨끗하게 딱 정리를 해드릴 텐데요. 자, 먼저 우리가 이 말들의 어원과 또이 원리에 대해서 알면 훨씬 더 깔끔하게 머릿속에 정리가 되거든요. 이 어원이 어떻게 되냐면요. 우리가 달새녀, 닭카포 이런 말들은 영어가 아니에요. 이게 어디 말인가 하면 이탈리아어예요. 음악이 한참 발전하던 시대, 자, 바로크 시대에서 막 발전하면서 이탈리아어, 고대 로마어에서 이렇게 발단한 거죠. 이탈리아어가 세계 어떤 음악의 공용어가 된 것은 음악을 하던 사람들 중에 이탈리아 쪽에서 활동하던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곳에서 활동하면서 자연스럽게 음악 용어는 이탈리아 용어로 많이 사용되게 되었다 하는 것을 먼저 우리가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요. 영어로 되어있으면 훨씬 더 클리어하게 머릿속에 들어오겠지만 또 이것이 뭐 원래 세계 공용어니까요.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이탈리아어 이것을 쓰니까 그것을 한번 배워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어원 원리가 무엇인가 하면요. 사실 처음에 이것을 사용하게 된 것은 첫 번째 가장 기본적인 이유로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같지만 종이를 아끼기 위해서 달새녀, 뭐 닭카포 이런 기호들을 사용하기 시작했다고 그래요. 당시에 종이라는 것은 엄청나게 귀했다고 합니다. 귀하고 비싸고 그리고 5선을 쫙쫙 쳐놓은 종이는 더 비싸고 이것을 아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아낄 수 있을까? 아, 같은 거나 뭐 도돌이표를 이렇게 잘 사용하면 종이를 아낄 수 있지 않을까? 자, 첫 번째 이유, 종이를 아끼기 위해서. 자, 두 번째 이유는 페이지를 넘기지 않고 연주할 수 있다. 이것은 진짜 중요하고 아주 합리적인 일리가 있는 얘기죠. 페이지를 아차하면 넘겨야 되는데, 자, 두 페이지가 넘어가면 이제 넘어가면 연주하다가 말고 우리 색소폰 같은 경우는 양손으로 하기 때문에 연주하다가 말고 이거 넘기기가 이게 참 이쪽으로 갔을 때 넘기면 또 어떻게 하지만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제 페이지를 넘기지 않고 여기로 가라 하면 그러면 되기 때문에 페이지를 넘기지 않고도 연주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정말로 중요한 얘기인데요. 동일한 주제의 반복을 쉽게 보고 느끼고 깨달을 수 있기 때문이죠. 자, 연주를 하다 보면 아까 한것 같은데 또 나올 때가 있어요. 근데 사실 동일한 똑같은 것들이 나올 때는 이런 달새녀나 다카포 기호를 써서 다시 동일한 주제가 나오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도돌이 기호의 또 목적이기도 합니다. 자, 이런 목적을 가지고 이제 사용이 되는데요. 자, 언어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생각해 보면 다, 카포, 달새녀, 다나 달은 똑같은 뜻을 갖습니다. 때때로 다라고 쓰고요. 달카포 하면 좀 이상하죠? 다카포. 다카포. 아마 카포에는 다가 더잘 어울리나 봐요. 남성 명사, 뭐 여성 명사 이런 것들도 있지만, 다카포, 달새녀. 다와 달은 똑같아요. 뭔가 하면, from. 어디 어디서부터 다시 와라 하는 거죠. 어디서부터 다시 와라. 다, 달. 이것은 어디서부터 다시 와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서부터 카포, 카포라는 것은 머리, 세뇨는 사인, 우리 S자 돼갖고 점 있는 마크 있죠? 자, 이런 사인. 자, 사인에서부터 다시 와라 할 때는 달세뇨를 씁니다. 달세뇨. 자, 사인으로부터 다시 와라. 그러면 쭉 가다가 DS 이렇게 써 있습니다. 줄여서 쓰죠? 그나마 달세뇨라고 써놓지 않고 DS. 달세뇨. 가라. 사인으로부터 다시 와라. 그러면 사인으로부터 다시 와야겠고요. 탁 가보니까 사인이 있어요. 사인에서부터 다시 옵니다. 그리고 다 카포. 자, 카포라는 것은 머리를 뜻한다 그래요. 제일 처음부터 다시 와라 하는 거죠. 쭉 가다가 처음부터 다시 시작될 때 DC 다 카포도 줄임말을 쓰죠. DC 다 카포 달세뇨. 자, 맨 처음부터 다시 와라. DC 써 있으면 뭐 깎아달란 말이 아니죠. DC 좀 해달란 말이 아니고, 다 카포. 아, 오케이. 처음부터 다시 와라. From 머리부터 다시 와라 하는 얘기죠. 그래서 먼저 다 카포 달세뇨에 대한 것들을 머릿속에 딱 집어넣으시고요. 다달 From 어디서부터 다시 와라. 카포 머리부터, 세뇨 사인부터 다시 와야 돼요.
알이라는 말은 to 어디까지 to 자쫙 와서 to fine al fine 알이라는 말은 to라 그랬죠. fine는 우리가 fine이 아니고 fine이라고 읽어요. 이거는 이태리어고 fine이라는 말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fine라는 말은 끝을 얘기하죠. the end. 자 끝이라고 써놓기도 하고요. fine라고 써있는 데까지 자, from 다카포 알피네이 그럼 맨 처음으로 가서 쫙 가다 보면 피네이라고 써 있는 데서 딱 끝내면 되는 거예요. 때때로는 그 겹세로줄 위에 이렇게 페르마타 표시를 그려놓기도 합니다. 그리고 피네이라고 써놓기도 하고 안 써놓기도 하는데 거기가 끝나는 자리다 하는 거죠. 자, 악보를 쭉 연주하다가 DC라고 써 있습니다. 그럼 다카포, 아, 맨 처음으로 가라. 뒤에 DC라고만 써 있지 않고 알피네이라고 써면 아 처음으로 가서 피네이에서 끝내라 DC라고 써 있으면 그냥 쫙 와서 그냥 끝나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리고 달세뇨라고 써 있음 달세뇨 자 사인으로 가라 from 사인부터 다시 와라 하는 거죠. 그리고 알피네이 또는 알코다라고 써 있어요. 알코다 코다는 뭔가 하면요 꼬리라는 뜻을 가져요. 테일이라는 말을 갖고요. 그 꼬리라는 뜻은 뭔가 하면 따로 꼬리가 있는 거죠. 음악에 쫙 오다가 아직은 꼬리는 없어요. 다시 갔어요. 쫙 가서 투코다라고 써 있죠. 이제 드디어 이제 꼬리 뭔가 다른 게 있다는 거죠. 투코다에서 점프를 합니다. 꼭 비행장 표시 같은 표시가 하나 있어요. 헬기장 같은 표시가 쫙 타고 넘어와서 그 끝부분을 연주해 주면 알피네이가 되는 거예요. 알코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알코다 그러면 거기서 한번 쭉 오다가 비행기 타고 점프해서 끝을 마무리를 꼬리를 해주면 끝나는 거죠. 그래서 다카포, 달세뇨 이 말에 대해서 먼저 깔끔하게 머릿속에 정리하고요. 어디서부터 다시 와라. 다카포는 머리부터, 달세뇨는 사인부터 다시 와라. 그리고 나서 뒤에 알피네, 알코다 같은 말이 써 있으면 그리고 피네라고 써 있는 데서 끝내라. 알코다는 쭉 가다 보면 투코다라고 써 있어요. 꼬리로 가라 하고 하는 거죠. 거기서 점프라입니다. 여기가 꼬다, 코다라고 써 있습니다. 여기가 꼬리다. 그럼 거기서 끝내면 됩니다. 자, 이렇게 이태리어를 쓰는 이 도돌이 기호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원리를 알면 훨씬 더 쉽게 표현할 수 있고 연주할 수 있고 그리고 주제가 반복되는 것들을 우리가 파악할 수도 있고, 또 페이지도 넘기지 않고 연주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악보를 볼 때마다 쫙이 기호들을 머릿속에 넣고요. 영어의 뜻, 한국말의 뜻을 머리에 넣고 연주하면 간단히 연주할 수 있는 그런 실력을 갖출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즐거운 연습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